자, 무림페이퍼의 대안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제지주 중에서 옥석을 좀 가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주셨는데요. 한 분은 아세아제지, 또 한 분은 세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무림페이퍼의 대안주로 아세아제지와 세하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공통적인 의견, 뭐 무림페이퍼 말고 다른 제지주를 보자라는 그런 오늘 방향을 설정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를 좀 볼까요? 네, 말씀드린 게 아세아제지입니다. 아세아제지요? 네, 아세아제지는 일단 골판지 쪽이죠. 네. 골판지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같은 제지지만 PB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세부적인 내용들의 변화가 맞춰서, 이 변화에 맞춰서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이 회사는 이제 골판지 원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재료 쪽이죠. 이쪽으로 표면지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쪽에서 특히 이제 골판지라든가 대표적인 재지 쪽은 일단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 라인을 갖춰놓고, 거기서 업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경쟁자가 나오긴 좀 힘든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작년에 대양제지라는 회사가 뭐 이 원지 관련된 쪽에서 화제가 나다 보니까 이쪽에서 쇼티지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됐었죠. 그런 쪽에서 지금 폐지 가격과 수입하는지 폐지 가격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오히려 골판지 가격들이 더 수요 증가와 함께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네. 스프레드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요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농산물 쪽에서도 이제 배추 같은 경우나 이런 쪽도 이 골판지로 포장을 해야 되는 게 의무화로 바뀌는 상황들 쪽에서, 기존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런 골판지를 많이 쓰죠. 택배 상자부터 뭐 배달 관련된 쪽은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친환경이다 보니까 또 종이에 대한 수요와 함께 이런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는 관점 쪽에서 이 스프레드 확대와 함께 실적은 좋아지는 근거가 되는 흐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매출 같은 경우 8,600억 대, 한 17% 정도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은 100% 늘어나서 1,300억 대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수치를 보게 되면은 지금 올해 이어질 실적 대비해서 PER 5배가 안 되고요. PBR은 0.7배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전평가 영역인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주가는 일단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라온 측면들이 높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적 흐름 대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계속 레벨업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관점들이고요. 딱 보다 보니까 또 최근에 주가가 거의 횡보하다가 이제 약간 고개를 드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 네. 또 관심이 높아져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무림페이퍼의 대안주로 김민수 대표는 아세아제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골판지는 이제 뭐 앞으로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도 뭐 넘쳐납니다. 저도 어제 집에 갔더니 택배가 잔뜩 쌓여 있었는데, 네, 아세아제지를 대안주로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뭐 실적 성장도 함께 최근에 주가 차트로 봤을 때도 방향성을 약간 바꾸고 있다. 우상향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김병수 PB님의 세하도 보겠습니다. 세하는 또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세하는 대표적으로 백판지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제지업계에 명암이 갈렸다라고 표현하는 기사도 많이 있는데요. 포장용 박스용지를 만드는 이제 산업용지 업체들은 웃었고, 인쇄 또는 특수용지를 만드는 이런 업체들은 울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인쇄 특수용지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는데, 경제활동과 관련된 유동인구가 감소됐고 여행 등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영수증 같은 데에 쓰이는 이런 특수용지가 감소가 된 겁니다. 또한 재택근무로 인해서 이제 사무용지나 이런 게 다 줄어들게 되었고, 교재, 서적 판매량까지도 감소되면서 이제 감소되는데 인쇄용지 수요가 급감이 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이나 이런 제품 포장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그렇죠. 증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하는 이제 식품이나 전자제품 등의 포장재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백판지는 골판지랑 다르게 이런 제품 포장에만 사용되는 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음식 배달 서비스에 이제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매출 비중이 이제 19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50%에서 20년 상반기에 이제 60%까지 늘렸다. 동남아에다가 낮은 판가로 수출을 주로 하던 회사였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 국내 유통으로도 만약에 국내 배출 비중이 늘 수 있다면은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이게 경쟁사였던 이제 신풍재지가 백판지 사업을 작년에 접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서 경쟁사가 이제 시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규 고객들이 이쪽으로 몰릴 수 있다라는 예상도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아를 한번 이번에 이런 재지주 중에는 세아를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병수 PB의 무림페이퍼 대안주는 세아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재지 관련 종목들을 대안주로 하나씩 딱 가지고 오셨습니다. 세아 재지는 골판지, 세아는 이제 백판지, 백판지와 골판지의 대결인데요. 자,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아? 네, 판지의 전쟁이네요. 네. 네. 근데 지금 세아 같은 경우 포장재 쪽에 대한 수요 상당히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높아서 2017년도 보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턴어라운드가 쭉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변화 괜찮은데 딱 하나 보다 보니까 회사에 돈이 좀 없습니다. 지금 유보율이라고 하는 쪽이 많이 비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되나? 회사의 곳간을 채워야 되겠죠. 네. 이런 어떤 재무구조에 대한 숙제는 약간 있는데 아마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 단계 레벨업은 시도할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김명수 PB님, 아세아재지, 골판지 쪽은 어떻게 보세요? 아세아재지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아는 이제 재지주의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이제 탁월한 선택이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판지와 백판지라고 봤을 때 골판지는 택배용지에 쓰이는 노란색 박스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쵸. 백판지는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제품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가 점점 끝나가면서 아마 이런 제품들의 수요가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증가했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세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택배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재지주 안에서도 명암이 엇갈렸다라는 것을 오늘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그런 수혜, 코로나19의 수혜를 받았던 재지 관련 종목들이 두 가지를 대안주로 오늘 드렸으니까요. 시장에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격 전략 참 제시해 주셔야 되겠죠. 김민수 대표님, 네. 아세아 재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지금 가격이라고 되면 한 5만 5천 원대 밑에 정도. 그래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주가가 부각받고 약 한 달 정도 어떤 횡보 하향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거래가 다시 늘어나면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 부근에서 또 시장이 중소형 테마의 순환매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목표가는 한번 더 레벨업이 되는 한 7만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7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도 많이 비싸진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면서 실적 회복, 실적의 개선을 그대로 주가에 반영하는지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만 9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세아재지의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세하도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세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로 2,2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요 언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좀 투자가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700원으로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 짧게,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도 마찬가지로 2,000원 정도로 잡아놓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무림페이퍼와 함께 이 대안주로 아세아 재지, 세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담아놓으시고 흐름까지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체크를 해봤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